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오늘 주력 종목은 TNL, 베이시스 메디컬, 이루다, 덴티움입니다. 네, 연구원님 종목을 들으니까 왠지 거울을 보게 되는 것 같은 게 미용 관련주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TNL인데요. TNL은 상처치료제 전문기업으로서 2018년 ODM 방식으로 미국 트러블 케어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관련해서 현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관련된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미국의 히어로 코스메틱에 공급하고 있는 그 트러블 케어 제품인 마이티 패치가 미국 아마존.com의 이제 피부 트러블 패치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매출 자체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2분기 이제 매출액이 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영업이익은 이제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70%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역대 최고 실적 달성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률 자체가 37.5%포인트로 이제 전년 대비 14%나 오르면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고마진 제품이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외주 단가들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피부 패치 시장 자체가 6조 원 정도 규모고요. 국내 시장은 한 1천억 원대 규모거든요. 이미 국내에서는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트러블 패치가 보편화되면서 국내에는 트러블 패치가 보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는 그 트러블 패치에 대한 수요가 조금 이제 최근에 좀 잘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현재 그 북미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유럽이라든지 중국, 글로벌 시장까지도 확장되고 확장이 기대되는 시점인데요. 2021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18.8배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경쟁사 클래시스가 39배, 휴젤이 55배, 파마리서치가 22배인 것에 비해서도 좀 저렴한 편이고 글로벌 동종업계 이제 평균이 29.3배이기 때문에 이거 대비해서도 한 35% 저렴한 할인된 수준으로 현재 효과가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루다인데요. 이루다는 레이저를 이용한 이제 피부 전문 의료기기 제조업체고요. 현재 이제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이 이제 미국이 글로벌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얼마나 잘 진출하느냐가 관련 기업들의 성공을 이제 보여주는 잣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루다는 이제 나스닥 상장사이자 미국 탑티어 이제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큐테라와 협업을 통해서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전체 매출이 36%나 이제 미국에서 장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자체 브랜드가 안착이 됐다는 것인데요. 이제 세계 최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교두보가 되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장비를 판매하고 난 이후에 뭐 카트리지나 핸드피스, 팁 같은 소모품 매출이 따라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세탁기에 들어가도 소모품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비 자체를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이미 많이 팔린 장비 덕분에 소모품은 이제 수익성 개선하는 큰 도움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브라질 내에 있는 큐테라 대리점들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브라질이 이제 세계 제2위의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인 만큼 앞으로 성장세가 크게 기대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신제품 출시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서 향후 실적 기대감에 대한 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